마스크를 저렇게 모두가 쓰면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대란 같은 것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도 마스크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 파란색 마스크 10명씩 할 때 그 뒤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마스크거든요. 그거를 자체로 생산을 해서 그래서 많이 썼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이제 가격이 엄청 싸게 국정 가격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팔지 않으니까 못 쓰고 있어서 다 집에서 손바늘로 해서 천으로 이렇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게 뭐 비말 차단이니 뭐니 이런 거를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코하고 입만 뭐로 가리면은 안 없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서 요즘은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처럼 마스크 대란 이런 건 아마 북한에 존재하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북한에서는 오히려 대란이라 하게 되면 식량 문제라든가 먹는 문제가 그게 우선수이지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마스크로도 아마 쓰는 것도 정부에서 쓰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또 필요성 같은 거를 그 지금 많이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북한은 또 워낙 이런 피복 공장 다니던 사람들도 많고 또 손재간이 또 사람들이 꽤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느질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뭐 양 우리 같은 경우도 양말도 그냥 구멍 뚫고 갖고 이렇게 뒤집어 쓰면 마스크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당겨갖고 양말을 구멍에 뚫고 그게 구하면 양말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지 자력갱생은 세계 최고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 대란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제 새로운 소식이 왔는데 그 북한에 지금 천 이런 그 원단들이 되게 가격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이불 있잖아요. 그 이불을 아이고. 뜯어가지고 그 이불로 그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아, 2019년에도 힘들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까지는 않았어요. 북한에 우리 무산에는 대부분 강산이 돌아가면 엄청 잘 사는 동네거든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갈 때 대한 경의하는 최고 경도자 김정은 동지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부관절이 설종광 증산으로 화답해 나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심장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 봉쇄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못 들어오고 강산은 덜지 못하고 하니까 그 강산 종업원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는 것만 먹고 살던 게 어제는 주는 게 없으니까 엄청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도 엄하게 되고 또 사람뿐 아니라 짐승 걔도 국경 주변에 이렇게 세미도 안 밖에 듣고 나면 무조건 성격하라 이렇게 야,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또 탈북하다가 여성들이 두 명이나 총살을 맞아 성격을 내 받았는데 한 명은 또 진짜 소름 몇 발나만 맞고 사망되시고 한 명은 좀 중요한 부위를 안 맞으셔가지고 그냥 살은 채로 이렇게 잡혀갔다는 소식도 듣고요.